여기 인하대학교 병원 그토록 보기 힘들다는 삼각 출처주의 등입니다. 이쪽에는 파란색 아크릴인데 차 나오는 곳이라고 써 있고요. 네, 이쪽에는 합류주의라는 거입니다. 엄청 보기 힘들다는 삼각 모양을 가진 큐라이트입니다. 이거 과거에 보니까 식량 장미가 아니라 이거 큐라이트였네요, 이거. 그토록 보기 힘들다는 삼각 출처주의 등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상 형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경광전기 K100 황색 출처주의입니다. 아크릴은 적색이고 소리는 평범하고 큰 소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김천전밀보다는 이거 대덕정밀인가? 과거에는 대덕정밀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경광전기 K100입니다.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대덕정밀 2016식 LED 출처주의입니다. 여기 2016년에는 전혀 경광등이 없었는데 2017년에 이렇게 경광등이 설비되고 최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7년 기준으로는 작동까지 찍혔습니다. 여기 회색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 보니 소리가 큰 제품인 것 같네요.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병원입니다. 여기는 대덕정밀 2016식인데요. 작동도 됩니다. 이때 차가 나온 것 같고요. 2016년엔 아예 경광등이 회전형밖에 없었는데 이게 2017년에 이렇게 새로 설비됐고요. 최근에는 차가 나와서 그런지 작동도 됩니다.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경광전기 K100 출처주의 등입니다. 차단기는 ITS 엔지니어링 구형 제품입니다.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경광전기 K125 구형식 아크릴인 출처주의입니다. 아크릴은 초록색이고 여기 역시 인하대학교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검지기도 있고요. 얘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광전기가 많네요.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주차장 여기 대덕정밀 2016식 LED입니다. 여기 원래는 이렇게 없었는데요. 2017년에 이렇게 새로 사진이 좀 잘린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현재는 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것까지도 다 작동하니까 저 뒤에서 차가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여기 주차장인데요. 대덕정을 2016식 출차주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설비됐는데요. 아무래도 뒤에서 차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앞에도 쭈루룩 작동합니다. 2016식입니다.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병원인데요. 여기 경광전기 K125 평범한 출처주의 등입니다.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